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농장 텃밭에 왔습니다. 오이밭에는 거의 매일 옵니다. 오전에도 오고 오후에도 오고요. 거의 매일 옵니다. 어쩌다가 뭐 바쁜 일 있으면 한 번씩 못 오고요. 오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오이 잎들이 새파랗죠. 제가 오이 한 포기에 50개 이상 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잎들이 싱싱해야 오이를 많이 딸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이 밑에 있는 잎들을 좀 따주고요. 열매들도 따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오이들은 지금 시점에 병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소독을 해야 됩니다. 농약 소독하셔도 되고, 뭐, 주말농장 같은 무농약으로 하면 좋으니까, 제가 무농약 소독 방법은 마요네즈랑 어네이블 소독합니다. 마요네즈는 물 1리터 기준에 제가 10g 정도 했고요. 10g에서 12g요. 어네이블은 물 1리터 기준 해서 거의 한 마리 기준에 제가 한 16g이었습니다. 한 마리 기준에. 그래서 제가 말통에 소독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잎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오이 한 포기에 지금 벌써 오이 세 포기에 50개 넘게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수확하면 한 포기에 포기당 한 50개, 세 포기 하면 150개 따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이 큰 거는 제가 오늘 따서 오이 소박이라 할 예정입니다. 자, 오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까이서. 이렇게 줄기를 잘 타고 가죠. 줄기를. 줄기를 타고 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멀리서 보시면 오이들이 줄기를 위로 잘 타고 갑니다. 위로 타고도 가고요. 약간의 옆으로 타고 가고요. 자, 제가 오늘 금요일인데 수요일 날 오이를 12개 수확했습니다. 지금 또 얼마나 열린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걸또 한번 일주일에 좀 수확합니다. 한 개, 두 개. 요거 제가 밑에 건 닦고 며칠 전에요. 따도 3개, 4개. 요거 수확할 겁니다. 5개. 여기 또 열렸죠? 6개, 7개, 8개, 여기 엄마 9개, 여기 또 있죠? 10개, 11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죠. 12개, 13개. 여기 또 있죠. 13개. 오늘 토마토 가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말농장에 또 텃밭에 일찍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쁘게 달렸네. 14개.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이것도 4개, 여기 15개. 아, 저거 숨어있는 게 많네, 그죠? 저기 보시면 16, 17개. 아, 요거 참합니다. 요거 아까 숫자 잘했어요. 아, 요거 참이죠. 뒤쪽에는 18개, 20개, 21개. 잎들이 줄기를 쭉잘 타고 가고 있죠. 잎들이 싱싱해야 오이들이 많이 열립니다.
입들이 싱싱하죠. 전체적으로 입들이 싱싱합니다. 제가 오늘 큰오이 몇개 따가지고 오이 수확할 예정입니다. 큰오이 수확해 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 수확했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만 해도 오이 수박이 만들면은 며칠 먹습니다. 아, 요 밑에 거는 좀 이틀 더 키워달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제가 좀큰 거, 큰 거만 좀몇개 땄습니다. 큰 거만. 그 아직 저런 것들은 다섯 개 따고도요. 다섯 개 수확하고도 다섯 개 수확했습니다. 요 소박이 만들 겁니다. 수확하고도 저기 보면은 큰 것들 아 있죠. 한 개, 두 개. 저 위에 것들하고는 한 2, 3일 하면 또 수확합니다. 오이 진짜 엄청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이거는 고추입니다. 고추. 고추도 늦게 심어도 잘 자랐습니다. 이제 해가 좀 올라오네요. 오이 소박이를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싱싱한 오이입니다.